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6일 벌써 1월달이 한 주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에 우리가 많은 기대와 그리고 또 소망, 또 각오도 다지는 그러한 주인데요. 여러분들 많은 뭐 소망도 빌어보시고요. 그리고 각오도 다지시고,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풍부해질 것인가를 한번 성실하게 다짐도 많이 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우리 개인을 조금만 벗어난 뉴스만 보면 말이죠. 너무나 참담하고 안타깝고 힘든 일들이, 우리들을 옥죄는 일들이 연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이태원 참사라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태원 참사와 압사를 대응하는 윤석열 정권의 태도와 경향성에 대해서도 분노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거리로 나갔었습니다. 유가족들은 아직도 분노하고 있고요. 국조특위는 한 열흘 연장했다 그러는데요. 과연 열흘 연장해서 제대로 조사를 할수 있을 것인지. 유가족들이 증인으로 그때 제가 국조특위위원들 몇명 제가 인터뷰했을 때는 유가족들을 증인으로 하겠다 그랬는데 어제 여야 원내대표에서는 그건 국조특위에 맡기겠다 이렇게 또 했습니다. 뭐 하나 좀 제대로 우리 답답하고 꽉 막혀 있는 가슴을 뚫어주는 일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더욱이 오늘 저희가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만은 이 무인기 문제, 이 무인기 사태라고 불러야 될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까? 제가 어제 좀 취재를 했습니다. 몇 분의 군사 전문가와 국방위원회 국회의원들하고 좀 통화를 했는데 말을 못하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말문이 막힌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이건 최대의 안보 참사다. 군기 문란이다. 이렇게들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정성호 국방위원회에 있는 정성호 국회의원, 오랫동안 했던 안규백 의원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이들도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막 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자, 그 얘기 제가 좀 뒤에 코멘터리 뉴스에서 좀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용민 목사님, 김용민 이사장님 시간에도 이 얘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김용민 이사장님, 우리가 김종욱의 무삭제, 월요일은 김종대의 K1, 화요일은 이재경 박사의 시사청담, 수요일은 장현주 변호사의 정법시대, 목요일은 김종욱 박사의 무삭제인데요. 금요일은 우리 김용민 목사, 김용민 이사장님의 믿습니다입니다. 네. 그래서 김용민 우리 이사장님께 이 사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극우 유튜버들, 극우 수구 세력이 그것도 집권 여당입니다. 그냥 정당, 뭐 신생 정당도 아니고요. 뭐 극우 정당 있을 수 있다고 좀 봅니다. 집권 여당에서 완전히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몰려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정강훈 목사가 당원 10만 명을 가입시키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 김용민 이사장님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봉신의 데이터 분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봉신의 데이터 분석은 경제 문제입니다. 올해 들어와서 실물 경제와 이 여러 가지 경제 현상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 얼마나 위기감을 갖고 있는지. 저희들이 사전 온걸 봤을 땐86% 이상이 경제, 70% 이상이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요. 또 가계부채 증가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고통이 가시화되고 있는 건데요. 과연 이 정권, 이 무인기 하나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또 거짓말까지 하고 말이죠. 예.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이 문제를. 자, 먼저 김용민 이사장님, 김용민 목사님, 저희들이 모시기 전에 제가, 물론 김용민 이사장님하고도 이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만은, 이 안보 참사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모떼로님, 네. 그리고 초밤 여사님, 퍼플출리님, 인내천님, 이인숙님, 안녕하십니까? K님, 김옥주님, 네. 이영희님, 구글모님, 네. 이슬이님이 오늘 1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네, 또, 강물님, 네.
김태현님, 그리고 재용님, 보라님, 많은 분들이 또 문효숙님, 사랑디엔 이별님이 또 제일 먼저 들어오셨나요? 네, 다 들어오셔서 좋은 말씀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네, 우리 뉴스 코멘터리가 아시아 진영의 최대의 진보 진영이다. 이렇게 또 이재용님이 극찬을 해주셨습니다. 네, 부담스럽습니다. 네, 이재용님.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 뒤에도 또 계속해서 들어오시는데요. 좋은 글들 올려주시고요. 초밥 여사님, 네, 백수호님. 네, 좋은 글들 올려주셔서 함께 공유하셔서 서로 간에 공론장을 우리 유영아의 뉴스 커멘터리 채팅장에서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고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유영아 뉴스 커멘터리의 채팅방이 바로 공론장이다. 우리들의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분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또 익숙해진 분들은 서로 인사도 좀 나누시고요. 그래서 서로 친해진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김용민 이사장님 모시기 전에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이 정권이 하여튼 뭐 그 얘기는 이 정권에 대한 문제는 우리 김용민 이사장님과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 무인기 참사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침투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간단하게 좀 짚어보죠. 헛말입니다. 네. 무인기 사태가 발생하자마자 지난 5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다. 그런데 바로 얘기 나왔습니다. 2018년에 이미 드론 부대가 창설됐고 지속적인 훈련을 해온 것이죠.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만들어놓은 SSR 레이더망으로 현재 무인기를 추격한 것이다 라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자, 무인기 사태에 대해서 수습이 안 되니까 그냥 강하게 나갔습니다. 북한,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이 9.19 군사 합의죠. 사실상의 이것은 서로 간에 이제 평화 협상입니다. 평화 합의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9.19 군사 합의안을 잘 발전시켜 나가면요, 사실상 평화 조약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상호 간의 불가침 조약, 물론 이제 우리가 노태우 정부 시절에 했습니다. 상호 불가침 조약을 확실하게 진행시켜서 한반도를 평화로 만들 수 있는 것인데요. 사실상 이것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북한도 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죠, 이번에. 그래서 우리는 왜 위반했느냐? 유엔에 상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전 세계 국가에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뭐 응징하라, 대응하라. 그래서 우리 무인기 곁도 넘어갔어요. 그래서 유엔에서 이것도 한미연합사령부에서 이걸 오케이 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이건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고, 정전협정을 어떻게 보면 위반한 걸 확대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정정협정까지 아닙니다만 하여튼 이것이 그러니까 상당히 국제사회에서도 뭐야 한국하고 북한 한국도 마찬가지 아니야 북한하고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얼마나 위험한 짓이랑이 아니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는데요. 최소 이전 정권에서는요 무인기가 서울 항공을 휘젓고 다닌 적은 없습니다. 제가 극단의 예를 그냥 드는 겁니다. 어느 정권이 더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지, 이 기본적인 안보 시스템도 가동하지 못하는 정권은 아닌지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그 정황을 우리는 확실하다 이렇게밖에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꾸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압도적 우월적 응징을 해라. 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무인기가 여러분. 네? 여러분, 무인기가 어딜 갔습니까? 예? 용산에 대통령실 가서 촬영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제 국정원이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어요. 예? 자, 이 집안도 지키지 못하는 정권이 어떻게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네? 가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국가 일을 지키겠어요? 뭐 가정까지는 아닙니다만 하여튼 간에 자기 대통령 집무실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네? 윤석열 정권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있는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번. 네. 전 진짜 못 믿겠습니다.
과격한 말로만 북한을 응징한다, 압도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자기 집무실도 지키지 못하고 뭘 찍어갔을까요, 과연? 아마 고속 카메라를 장착했을 것이 뻔합니다. 전쟁을 불사하겠다.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미국과 핵전력공동연습, 이거 다 그냥 레토릭 아닙니까? 예? 자, 두 번째. 최악의 국가안보 태세 무능과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윤석열 정권입니다. 자, 제가 몇 가지 의문사항을 갖고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해봤는데요. 합참이 무인기 궤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못한 거죠, 이거는요. 못했다면, 하여튼 가정해봅시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이걸 궤적을 그려서 이것을 추적해서, 그분은 뭐 사성 장군이니까요. 합참 부사령관이 했죠. 이거 용산 지나갔을 거다. 그런데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군인과, 아, 군과 여권에서. 아, 이건 뭐 어떻게 그런 자료를 빼냈느냐. 이거야말로 이상하다. 뭐 계속 공격해댔어요. 그런데 일주일 지나서 무인기 궤적을 수정하고 인정했습니다. 지나갔다는 거죠. 국정원도 촬영했을 것이다. 촬영했을 가능성이 있다. 국회에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최고의 국가 기밀 정보를 빼간 거 아닙니까? 뭐 빼갔는지 안 빼갔는지. 북한에서 공개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위에서 고속 카메라 아주 최고 카메라로 찍으면 모든 게 다 투시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는 국방부도 있고요. 네? 합참도 있고 아직 남아있죠. 어떻게 세상에 북한을 적이라고 규정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적에게 이거 침탈당한 거 아닙니까? 본부사령부가 최고사령부가 침탈당한 거예요. 만약 전쟁이 벌어졌다 그러면은 전쟁 수행 기능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 국방부 합참 등 이 관련 부서 기능이 거의 정지된 상태입니다. 국가 위기 관리 시스템은 이미 무너져 있습니다. 두 번째, 군 통수권자 대통령에게 같은 얘기입니다. 허위 보고했다면 만약에 국방부에서 그 사실을 알고 합참에서 알아고 경호처에서 만약에 알았는데 보고를 안 하고 아닙니다.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랬다면 군은 뭐 여러 차례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뭡니까 그럼? 이 군기 문란이에요. 대통령을 우습게 하는 겁니다. 대통령 저 사람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되겠지. 야당의 국회의원 김명중 의원이 얘기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요. 이 엄청난 위계 질서가 혼란이 돼. 국방 정보 체계. 이건 군기 문란입니다. 대통령은 누굽니까? 군 통수권자 아니에요. 최고 군 통수권자입니다. 공격해, 방어해, 모든 걸 책임지고 지시를 해야 되고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이승만처럼 다리 끊고 도망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런 국방 위기 상황에서도 향후에도 허위 보고할 겁니까? 대통령은 모르는 겁니까? 그냥? 아, 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만약에 뭐 정황이 자꾸만 드러나고 있는데 만약에를 제가 가설을 안 붙이겠어요. 1월 4일 날 국방부 업무 보고에서 했는데요.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얘기들이 자꾸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대통령이셔서 이거를 국민에게 밝히지 않았다면 이거 뭡니까? 국민에게 허위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국가 안보에 중차대한 가장 중차대한 군 통수권자의 대통령실이 침탈당한 건데 사실상 무인기에 의해서 이것을 공개하지 않은 대통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당대표도 사과하라 하지 않습니까? 공개 사과하라고. 국가 안보 실패를 은폐하려고 한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국민이 국가는 뭡니까? 나의,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니 첫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아무 얘기도 없습니다. 오늘 무슨 얘기를 할지 한번. 이 도어스태핑이라도 좀 한번 말이 좀 물어볼 텐데 그것도 중단해버려갖고 말이죠. 예? 자, 그럼 세 번째 중요한 사실이죠.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채팅방에 좀 올려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로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것은 군에서 보고하지 않았다. 그러면. 군에서 스스로 은폐했다면. 그리고 군에서, 예? 이 궤도 행적도 제대로 보지 못했다. 그러면은, 이게 뭡니까? 대통령 우습게 하는 겁니다, 정말. 등 모른다. 무능하다. 군 자체가 이것을 대통령을 불신하는 거나 마찬가지. 시킨 일만 하는 겁니다. 그냥. 풍선 떴다. 기러기
됐다. 그냥 전투기를 확 출격시킵니다. 우리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각하. 이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예? 더 중요한 사실은 아직도 어제 안기백 국방위를 오래한 의원이죠. 제가 통화했더니 그 무인기가 어떻게 넘어왔는지도 지금 그 항로도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 예? 군사분계선을 넘어간 것인지 그것도 정확히 지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요. 다섯 대가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더욱더 저는 걱정되는 사항이 이번 무인기는 그래도 발견됐잖아요. 그전에도 이런 일이 저는 없었다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북한이 무인기를 수시로 들락날락한 건 아닌지 정말 예?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군 통수권자로서의 대통령직 수행할 능력도 의지도 없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거 아닙니까? 그 국제적 망신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적으로도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사회 경제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에도 그 용산구, 뭐 은평구 다 돌아다녔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무슨 일이 생기면요. 네? 그리고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어제 정성호 국방위 국회의원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경호처와 합참의 소통 연계망도 부재하답니다. 거긴 또 경호처 관리하는 거예요. 합참에서는 서로 간에 지금 책임 떠넘기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심합니다. 정말. 네? 그다음에 네 번째 문제에 나타난 현상적인 핵심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간단한 저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 무엇일까요?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한 겁니다. 그 왜 이전했습니까, 도대체? 아무 대책도 없이. 돈만 쳐들어가고 말이죠, 지금. 예? 관저 리모델링은 김건희 여사가 잘 아는 업체에게 맡기고 말이죠. 그 왜 이전했어요, 도대체? 청와대에 있었다 그러면은 거기는 레이더. 이 정성구 국방위 위원이 얘기한 거예요. 항공 유역 부대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무인기가 거의 청와대를 촬영할 수 없다.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잖아요. 예? 무인기가 들어와서 청와대 촬영했다. 거의 휘젓고 다녔다.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아, 왜 이전했어요, 용산으로? 대책도 없이 말이죠. 예? 누가 이전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또 요즘에는 영민관 또 들락날락거려요. 상춘재하고.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어떻게 원칙도 없고 대책도 없고. 용산은 말이죠. 주변이 아파트 밀집 지역이라서 이 도심 사격도 어렵다는 거예요. 청와대는 이 산으로 딱 둘러싸여 있잖아요. 이 현상을 저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자, 채팅방에 올라온 댓글이 많다 그러니까요. 우리 장 PD께서 시의적절 댓글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응원의 댓글들이 아주 많아갔고요. 제가 댓글 좀 읽겠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서울의 소리 응원해 주시는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댓글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VOS 종편에 오신 바람꽃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앱솔루트 러브님 감사합니다. 자, 댓글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유용화의 생활정치 채널에 오신 뭐 보라님, 박기현님, 송춘님, 덴질왕님 반갑습니다. 오늘 그 댓글 특징이 뭐냐면은 정확하게 유용화 교수님 콕 찍어갖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응원합니다 그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제가 요 댓글을 본인은 소개를 못하실 테니까 예,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아침을 여는 뉴코 구독 좋아요 막 이렇게 말씀해 주셔갖고 저희들도 더욱 힘내갖고 프로그램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의 소리도 잠깐 읽어드릴게요. 서울의 소리도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아침을 함께 해갖고 좋습니다. 파이팅하세요. 건강하세요.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감사하고요. 먼저 오신 분들 아이디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슬이님, 구근모님, 영희이님, 이인숙님, 김옥준님, 케이님, 이인숙님 등등이 일찍 오셔갖고 저희 서울의 소리에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 감사합니다. 거기서 이수리님이 제일 먼저 왔을 때 1등으로 오셨습니다. 이수리님 이름이 워낙 그 닉네임 자체가 부지런한 닉네임이네요. 자, 여러분들 채팅방에 글을 올려줘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바로 저희들을 이끌어가는 힘이고 원천입니다. 계속해서 격려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않아. 주가 조작 의혹 김건희 구속과 무능하고 무채한 대통령 윤석열 퇴진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퍼스트 레이디. 윤석열과 김건희 중 누가 진짜 대통령인가? 샤머니즘, 정치검찰, 비선실세로 빚어진 12구 이태원 참사는 각자 도생, 무정부 상태인 대한민국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전 국민이 알게 하고 응징하게 하라. 정치 공작으로 중단된 심층 취재를 재개하라. 다큐 제작 자체가 곧 기밀을 요하는 심층 취재 과정이기에 제작진도 출연진도 취재 기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7시간의 충격을 뛰어넘을 퍼스트레이디는 곧 김건희 윤석열 최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오더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